여보세요? 네, 김소정 변호사님. 네, 네, 이봉규TV 생방 연결됐습니다. 아, 예, 지금 연결됐네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엘리베이터긴 한데, 아, 예. 엘리베이터에서요? 알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괜찮습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내려가시면서, 예. 좀, 오늘 뭐,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예, 오늘 국회에서 네. 저희가 회의를 하고,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좀 모여서 좀 회의를 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여성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네. 회의를 좀 했습니다. 네, 여성 당협위원장들이요. 네. 여성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네. 뭐, 당헌 당규상으로는 30%라고 네. 이제 했지만, 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여태까지 비율을 보면, 뭐, 거의 10% 미만이고요. 아, 10% 미만. 아, 예. 조금 더 많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의 것 없네요. 같습니다. 예. 좀더 한국당이 이제 좀 다른 색깔을 내려면 여성 네. 당협위원장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당협위원장 또 김소정 변호사는 여성이면서도 젊은 편이잖아요. 예. 예. 청년이라고 제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청년이잖아요. 아, 네. 청년이면서 여성, 그 한국당으로서는 아주 말하자면 귀한 당협위원장이겠네. 드문 근데 역할이네요. 그런 취급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예. 오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도 저희가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네. 네. 민주당 중에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그래도 지금 저렇게 좌파의 더러운 민낯이 아주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지지를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산에도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거지 선동으로 이제 국민들을 이제 혹하게 만드는 그런 뭐 전술을 많이 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이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네. 그 자기 사람은 끝까지 잘 챙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청년 여성, 그러니까 뭐 청년 어차피 제가 청년 여성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장벽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역에 왔을 때 정말 온갖 중상모략이 다 있었고요. 네. 제가 누구의 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허수아비라는 듯, 뭐 아. 아바타라는 소리도 들었고, 아. 전에 제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제가 도대체 누구 말을 듣는다는 건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것도 저희 당 쪽에서 이런 호소문을 어마어마하게 퍼뜨리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여성과 청년이 도대체 뭘 하는, 그러니까 아예 유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거의 뭐 유아기죠, 유아기. 유아기라고 그렇게 취급을 아예 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판단을 아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저희 청년과 여성을 대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주 뭐 청년 여성을 이렇게 영입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잘 챙기고 정말 잘 청년 정치인으로서 잘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자, 요, 그래서, 그, 예. 오늘 회의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온 거고. 예. 예. 자, 요즘에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민주당이 네. 뭐 지금 뭐 조직이야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네.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 대동하나 정책들을 이 정책들을 보면 이게 공산주의인지 자유주의인지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근데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 사상 자체가 네. 공산주의 사상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세뇌가 돼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땅을 팔고 싶은데 이걸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떨어져야만 팔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하면 뭐 매매를 할때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떠나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모든 사유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 특정 지역에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위험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 네. 전국적으로 이 국민들의 어떤 사유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뭐 강기덕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아예 무슨 칼춤을 추듯이 이런 말을 내뱉었단 말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은 이제 매매 허가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물론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런 발언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어차피 이제 공산주의에 찌들은 사람들이, 예, 있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발언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책인 거예요. 이제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니까 영화나 무슨 소설에서나 그러게 들어볼 말입니다. 듯한 그런 정책인 겁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때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 그래서 위반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초헌법적이죠. 지금 초헌법적, 문재인 예. 정부가 헌법을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헌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저희가 공부를 해볼 때도 우리나라 헌법만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헌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말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세밀하고 정말 꼼꼼하게 잘 제정이 됐다라는 극찬을 받는 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은 그런 쪽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죠.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북한 여기 헌법을 봤을 때 얼마나 문제겠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을 지금 다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고. 예, 그 직전에 지금 뭐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말을 좀 꺼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뭐 한국당이나 그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라고 해서 이제 반발이 너무나도 거세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뭐 강기정 수석의 뭐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또 둘러대더라고요. 이게 지금 둘러대는 것도 정말 잘 둘러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급하게, 아, 이거는 강기정 수석의, 뭐 강기정 정무수석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총선에서 반드시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렇게 밝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지금 정책을 내고 있는 이유가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고, 장기 독재로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도 조만간 개정을 시킬 거고, 뭐 공수처 뭐다 통과시켰고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앞다퉈서 지금 총선에 지금 다 나오겠다고 전부 그러니까 다 지금 다 그만두고 있어요. 70여 명 나온다면서요. 이거 엄청난 숫자가. 총 150명입니다. 총 150명.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들어갔다가 직을 맡았던 이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뭐 일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 이런 거였어요, 작년에. 그러네요. 그 총선에만 지금 다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한줄 자기 경력에 한줄 추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갔던 거고, 근데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서 이제 총선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 정부에 이제 잘 보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지금 총 150여 명이나 되고요. 스펙 쌓기의 귀재들이 저 조국 아들, 딸, 저 스펙 몰아주기 보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 스펙 쌓기 귀재들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총선에 지금 저렇게 무더기로 지금 자기 지금 앞다투어서 그만두고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동안 우리나라 그 전국이 이토록 혼란스러웠는지가 감이 잡히죠. 그러네요.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인 이유도 감이 잡히는 거고요. 오로지 전부 다. 전문성 없고 그냥 그다음에 전문성이 없어도 열심히 할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총선에 나가려고 스펙 쌓기용으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력만 쌓으면 된다는 자세로 했겠죠. 총선만 그렇죠. 그냥 염두에 두고. 예, 대통령한테만 이제 잘 보여가지고 그렇죠. 자기네 뭐 어떻게 스펙을 쌓아서 총선에 나가겠다. 아니면 아예 뭐 문재인이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고, 야, 총선에 나가라 이번에. 나가서 나한테 충성해라 끝까지. 그리고 뭐 헌법이든 뭐든 다 개정하는데 다 동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대통령 대변인 고민정,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뭐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금 뭐 공공기관 장들까지 해서 전부 다 지금 총선 준비 중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런 정부는 정말 일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지금 권력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러게요. 문재인을 풍성하게 만들까, 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네. 지금 필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 개혁입니다. 정권 개혁. 정권 개혁. 네.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정권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정권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네. 이게 늘 뉴스만 틀면, TV만 틀면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세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네.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총선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저들이 지금 선거법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서 내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보니까 뭐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한 직후, 예전 같으면 투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나옵니다. 누가 당선이 됐고 그렇죠. 어느 정당 몇 표를 받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선거법이 너무나도 지금 누더기가 되고 이상하게 지금 되다 보니까 총선에서 선거를 하더라도 그 누가 당선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정당이 몇 퍼센트의 득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또 계산을 또 복잡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표가 예. 어디로 갔는지를 저들의 그 셈법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예. 예전보다 한 거의 6시간에서 뭐 늦게는 하루 정도 늦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발표되는 시기가.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법으로 인해서 한국당이 그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선관위에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예. 불허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허. 예.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예견돼 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정부의 캠프 출신이죠. 조혜주. 네. 난산이 선관위. 선관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관위에 네. 꽂았죠. 그러니까 문정부가 모든 기관에 다 자기 인사를 다 꽂았고 선관위에도 조혜주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기존의 그 설례, 그러니까 판례와 비교했을 때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이 이 명칭을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정권 인사들이 문재인을 충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불허를 한다는 건 예상이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또 대비를 한 여러 가지 지금 대응책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해서 뭐 2월 초쯤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신당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비례자유한국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이 한국당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저희도 움직여야 되고, 네. 그동안 저희가 아주 너무나도 정직하게 민주당에다가, 아, 우리 비례한국당 만든다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선포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됐을 때, 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자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은 정말 교활하고 영악하거든요. 예. 그거를 막을 방법을 계속 찾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예. 아예 처음부터 저희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나갔으면 예. 이렇게까지 걸림돌은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들이 예. 근데 너무나도 정직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예. 뭐 그래도 추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전략과 전술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선관위에서 당연하게 뭐 예상을 했던 바대로 명칭은 불허가 됐고 예.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다른 대응책들을 지금 계속 준비 중이고요. 네. 네. 지금 뭐 보수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저기 새로운 보수당에서 계속 지금 태클이 걸려가지고 예 보수 대통합이 지금 글쎄요 제일 좀 문제네요. 지금으로 그리고, 봐서는 예. 총선에서 지금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예.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이 좀 많이 예 잡음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아이고 자 근데 그 말이 와닿네요. 너무 한국당이 너무 순진하고 정직하게 해서 당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앞으로는 좀 그렇죠. 제대로 좀. 예.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 모르게 이미 그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 놨을 수도 예, 있습니다. 공표만 안 그렇죠. 했을 뿐이지. 예. 이미 다 마련했을 수도 있죠. 예. 자, 그렇게 야비함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예.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예. 예. 아유,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죠.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네. 아이고. 또 이렇게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누르면 구독이니까요. 구독 여기 눌러주시죠.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아우 잘안 맞춰지네. 화면이 안 맞춰지네. 감사합니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